배불러. 분들도 그렇고. 네네. 근데 네가 확실히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사실 앨범을 네. 되게 많이 사 주시잖아요. 요즘 더 그렇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팬분들에게 더 이렇게 응? 저희가 앨범 많이 사시니까 저희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CD는 이렇게 생겼어요. CD가 되게 심플하네. 네. 표지랑 맞췄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건 그냥 엑소 XX. 그래서 줄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해요. 더 스테이지라고 해서 네네. 저희가 빈마루에서 네. 사전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가오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더 플레이스라고 해서 저희 네. 약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태원에 네. 그 저희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시 이태원에 있어요. 가봐야겠다. 네. 이태원 프리덤 빰빰빰빰빰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 컴백이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템포 러브샵 활동하고 거의 진짜 1년 정도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진짜 오래 기다리셨다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고 뮤비는 보셨나요 혹시? 아 맞다고요. 네. 지금 이거 보느라 못 봐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네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끝나면은 뮤비 못 보신 분들은 꼭 뮤직비디오를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번에 옵세션 말고도 수록곡에 되게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지킬도 너무 좋고 트러블도 좋고 뭐 춤도 좋고 멤버들마다 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씩 있는데 수록곡도 놓치지 않고 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또 컴백한 만큼 물론 뭐 항상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아티스트 뮤지션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너무 만족해가지고 아 이건 대박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앨범을 내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오는데요. 저도 혹시?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역시 네. 네. 다 비슷하죠? 네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좀 만족 못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엑소도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그래도 너무 빨리 우리 엑소는 엑소엘 여러분들 올해가 혹시라도 가기 전에 못 뵐까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 며칠이죠? 11월 26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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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들아 날짜가 뭐 난 종대원한테 쉴만 내 생일이야 27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찾아왔고 저희 활동 이번에 연말 콘서트까지 계속해서 쭉 계획이 돼 있으니까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뭐 한국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 물론 팬사인회도 하고 뭐 예능에도 뭐 계속 출연하고 뭐 음악방송도 하면서 저희 엑소와 엑소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네. 해외에 있는 팬분들도 저희가 생각보다 12월에 또 해외 일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옵세션이라든가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짧게 그냥 한 명씩 그냥 감사드린다. 네네네 좋아요. 마지막 소감 들려주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대 씨 어때요? 네 오랜만에 저희 멤버들과 지금 단체 스케줄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오늘 3년의 생일에 이렇게 앨범까지 발매되고 멤버들과 이렇게 브이앱으로 또 함께하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오랜만에 컴백이라서 사실 너무 설레고 떨려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실지 안 좋아해주실지 그런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빨리 무대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무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번 앨범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면서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에 센터를 맡은 건 처음입니다. 오, 인트로 멋있어. 제발 이제 그만. 네, 인트로에 센터를 맡아서 제발 그만. 골반 골반의 힘으로 제발. 이렇게 올라오는데 멤버 아무도 안 되고 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와우. 아 근데 되게 유연해요. 생각보다 유연해요. 앞으로는 안 되는데 반대로는 잘 꺾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안 돼. 아무튼 오래 기다리신 만큼 되게 여러분들도 감회가 색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 이거 라디오스타 녹화했어요. 라디오스타 녹화를 잘 마쳤고 남은 스케줄도 화이팅 할 테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올해 마무리 함께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꾸러기들. 뭐야? 장난꾸러기들 정말 장난이 많다니까. 이 녀석들 정말. 오랜만에 한마디. 난 너무 오래 숨어들었지. 눈이 가스 갈다 쳐다보고다. BGM이 하세요.